보마. 자, DB손해보험 일단 3월달에 신상품, 3월달에 질병수술비, 그 종수술비가 반값 보험료 내려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4월달 더더더 좋아졌습니다. 뭐라고요? 더더더 좋아졌다고요? 보험료, 보장, 인수, 일단은 월간 핵심 DB포인트인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저 보호망이 바뀐 내용들만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이면 너무 지루하고 또 너무 힘들잖아요. 바뀐 내용들만 저 보호망이 설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내에 바로 끝내 볼게요. 네. 자, 일단은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습니다. 또 인하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패밀리 더블 종합 일단은 12.5%가 거의 보험료가 내려갔는데요. 4월달 무크 더블로 가! 또 한번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는 거죠. 자, 어린이 보험료도 보험료가 인하가 됐고요. 또 유병자 305에서 315, 355까지 보험료가 또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건 총 46.7%가 보험료가 할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보장 더 커졌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 자녀 보험이 웬일이야. 어린이 보험이 30세에서 35세까지 드디어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롯데, 훈구, 그 다음에 KB, 그 다음에 삼성, 하나. 근데 지금 DB 손해보험도 4월달에 묶고 더블가! 그래서 30세에서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35세까지 5천만원 한도가 올라갔고요. 산저특례 진단비, 암, 뇌, 심장이, 중증이 올커버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질병후유장에도 간편히 2천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고요. 질병수술비도 50만원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 보험은 괜히 거짓말쟁이 되는데. 근데 본사에서 일단은 어저께 질병수술비가 일단은 그 전에 50, 다빈도 질환, 치액요실금 제한지역의 치액충격파, 그 질병수술비, 반값보험료, 종수술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2주간 한시판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5종 수술비가 매회 지급이 드디어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인수심사는 더 쉬워졌다. 무서류 심사예요. 기존에 181개에서 23개가 더 추가가 돼서 계속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더 좋아졌네. 자, 딱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어요. 질병수술비, 올 리스크 질병수술비가 50만원. 하지만 타사는 20만 밖에 안 되는데요. 단 2주간만 판매가 돼요. 진짜 2주간. 2주 후에 또 보장이 축소가 안 되면 저 욕할 거예요. 진짜 욕할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보험왕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어. 저 보험왕도 본사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 보험왕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저 보험왕 부디 용서해 주세요. 꾸벅. 네. 자, 제형절개, 요실금, 치해, 대장용종, 티눈 이 부분이 단 2주간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질병수술비, 그리고 질병수술비 일단은 그전에는 올리스크 모든 질병수술비에서 보장이 됐다가 KB나 매지처럼 특정 구대는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이 특정 구대가 뭐냐면 무릎관절증, 척추질환, 위용종, 작은근종, 손목터널 증후군, 편도염, 무지외방증, 그리고 담낭절제. 최고 수술비 보장은 오직 DB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가입금액이 커져봐야 비싸다고요? 딱 반값으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DB가 40세 50만원. 그런데 보험료가 매회에서 매우 많은 금액이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기존에 여자도 40세 50만원에서 보험료가 연간 1회로 보험료가 많이 인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방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장은 더 커지고요. 보험료는 다 더 내려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1년 내에 재수술, 제한결계, 요실금, 항문질환, 8대 질병이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2주간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자, DB로 하기 잘했어요. 뇌심장보다 119대. 좋은 보장, 더 저렴하고요. 더 넓은 보장의 범위로. 그런데 아직도 내열과 허혈성 수술이 넣으시나요? 절대 설계사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내열과 허혈성 수술이 느는데요. 그걸 넣지 말고요. 119대 수술비로 설계하세요. 왜? Why not? 왜냐면요. 일단은 1000만원 구성했을 때 119대는 4,300원. 하지만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는 1000만원당 5,600원이라는 거죠. 근데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는 달랑 고작 겨우 이렇게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119대는요. 이렇게 많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더 넓기 때문에 매우 매우 찐찐찐 119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좋아졌어요. 자, 18대 질환. 일단은 뇌심 말고도 이만큼 더 보장이 가능해졌어요. 간질환부터 밑에 파키스병까지 99대 질환 보장까지 더 매우 좋아졌다는 거죠. 생식기, 관절, 용종, 치액, 담석증, 축농증까지 모두 다 보장이 좋아졌다. 자, 보험료도 추가 할인이 되고 있어요. 종합보험은 7.9% 할인이 됐고요. 또 자녀보험은 또 작년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묶고 따블로가 그래서 7.7%가 또 인하가 되었다는 거죠. 저 보호망이 4월 1일 내일 되면 설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얼마나 저렴한지. 맨날 이렇게 저렴했다고 하는데 스코어링이 또 올라가고 이러면 결론은 도찐개찐 조삼모사다. 네. 하여튼 보험료가 좀 내려갔다고 하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메디치처럼 암 산정 특례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최초로 9종 올커버 비갱신 산정 특례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희귀질환 그리고 메디치처럼 희귀질환, 심장, 뇌, 치매, 결핵 아니면 외상, 화상이 추가가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급여, 산정특례 불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비급여 수술, 비급여 치료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입장하실 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 보호망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라인업 이제 보장 범위가 9종 메리츠처럼 하지만 비갱신형 가능한데요. 일단은 여기 KB와 메리츠는 갱신형 안되고 비갱신형 없고 갱신형만 된다. 원하는 담보도 9종이 모두가 된다. 하지만 타사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면 52,000원, 78,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저 보호망이 올려드린 적 있어요. 중입자 가속기 도입. 일단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인데요. 부작용은 적고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5분 조사 후에 일상생활에서 가능하고요. 양성자보다 두세 배 정도 우수. 하지만 문제는 돈이에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가장 많이 든다는 거죠. 약 5천만 원 수준에 발생이 되는데요. 해외 중입자 치료는 약 1억 정도. 그래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가 뭐가 있을까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진단비까지 모두 다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 좋을까요? 가입 금액은 크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나 KB보다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맞춤 다들 아실 거예요. 315에서 325, 355까지 일단 거의 50% 정도 할인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사고시에 그래서 예전에 KB도 나왔고 그 다음에 DB도 나왔고요. 그래서 무사고시에 계속 10%씩 할인이 되기 때문에 거의 315에서 최종 단계인 355까지 5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번 달과 저저번 달 2월달 1월달과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 어린이보험 원칙적으로는 30세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31세에서 35세까지 KB 그리고 롯데 훈국이랑 더불어서 35세까지 어린이 몸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왜
내열과 허위성이 5,000만 원, 그 대장 용중도 100만 원, 그리고 I-49 비갱시형도 1,000만 원, 완전히 파워풀해졌어요. 종수두비는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35세 여자 1급 있을 때 30년 날 100세 만기하면 자녀보험은 25.8%가 저렴하고, 거기다가 어린이보험의 장점이 뭐죠? 암, 내혈관, 허혈성, 그리고 그 외에 일단은 뭐죠? 질병 상해 후장의 50% 시행,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보험. 일단은 농협 손해보험이 하나 손해보험 잡으려고 25% 할인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러브 어린이보험에서 35세까지 그리고 보험료가 더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농디플랜으로 다시 전설의 농디플랜이 부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보험 부가서비스도 DB가 매우 좋아졌고요.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DB 일단은 뭐 여러가지가 제공기간도 길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 부분들 한번 쑥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상해보험도 뭐 2위 등린이 플랜이에요. 등산. 등산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처럼 등린이 플랜이 나왔어요. 철저하게 준비운동, 안전한 등산장비,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까지 이 모두 다 단도 얼마? 우리 산악회원들 모두 다 만원으로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산봉합술, 척추상해, 추간판, 관절, 골절, 상해 이 모든 게 단돈 만원으로 등산하신 분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참 좋은 라이더, 오토바이 보험도 그전부터 DB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운전하는 이륜차 보험, 라이더 보험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더 보험은 나를 위한, 오토바이 보험은 타인에 대해서 대인됨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라이더 보험, 나를 위해서 퀵서비스, 배달, 피자, 우편 배달, 경찰차, 이외 가정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나가요. 위험률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 운송, 라이더, 그래서 6만원대에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B는 없고 타산이 있다? 면책조항? DB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뭐 서해부 허니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는 보상이 다 가능하지만 서해부 허니아, 네, 보상이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애견, 이제 우리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 초 500만 시대. 그래서 일단 그전에는 메르츠만 좋았는데 댕댕이 보험도 일단은 DB 손해보험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쑥 지나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날씨가 풀렸잖아요. 봄철 골프 보장도 홀인원 한번 했더니 몇 년간 재입 가입 불가, 재가입. 하지만 DB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자부치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 깊게 단도 2만원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류 무수심사도 기존의 181개에서 23개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계속되는 확대 예정이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